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완벽한 비주얼, 완벽한 연기, 영화 안지성의 주연배우. 깜짝이야. 영화 안지성의 주연배우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담 터지고 케미 넘치는 내 남자와의 만남. 오늘 진짜 기대하세요. 연예가 중에 첫 출연 아니십니까, 이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야, 인사 제대로 드려. 그런 KBS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 거야? 다시 한번 좀 정식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해야 돼. KBS 이거 손 모으고 일단 현준이 형한테 인사 드리고. 저도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엄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극 액션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신화로 기억될 위대한 전투를 그린 영화 안시성.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 고벤져스가 뭉쳤습니다. 우리의 신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네 분을 가리켜서 고벤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고구려의 어벤져스. 누가요? 갑자기 등이 가려지네요. 네 분이 고벤져스니까 장수로서의 역할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원하는 걸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대소 대장이 있고 비주얼 제가 그거 할게요. 박장대소. 네. 와 좋습니다.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예. 제가 홍보. 그리고 홍보로 전격 홍보 대장은 예. 남주혁 씨. 비주얼 대장은 조인성 씨가 자연스럽게. 잘생긴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진짜. 자 여러분 잠시 눈 호강 시간 가져보세요. 연예가 중계를 위해 살찐 성인 비주얼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와 조인성 씨 바보가 따로 없어요. 영화를 찍고 계시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죠? 액션 씬이든 드라마든 못하는 거 없는 흥행 브라더스 배우 조인성 배성우 씨가 안지성을 위해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조인성 씨와 배성우 씨가 또 만났어요. 네. 작년 설에 이제 더 킹이라는 영화로 네. 인사를 드렸었고 어떠십니까? 또 한번 작품을 하게 됐는데 많이 성우 형이 변했죠. 이제 그때 배성우와 네. 또 지금의 배성우는 또 많이 변했죠. 몸값부터 예, 뭐 대종상 나무 조연상까지도 맞아요.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예, 이제는 네. 배성우 씨 어떠세요? 조인성 씨가 또 한 번 작품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1년 반 만에 그렇죠 만난 게 아니고요 예 일주일에 한 다섯 번씩 계속 예. 그 이후로 뭐 일 없을 때 계속 보니까요 엄청 친해지셨구나 예. 그냥 촬영하러 가는 거랑 예. 뭐 밖에서 놀러 가는 거랑 뭐 비슷한 거 같았어요 예. 예. 그 전 영화가 처음 만나서부터 이제 친해지는 걸 그렸다면 박장대소 대장 그랬다면은요 이번에는 그 전부터 계속 친했던 관계. 다음 작품도 같이 할 의향이 있다. 예스 yes, 오노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스죠. 하나 둘 셋. 예스 yes. 무조건. 네. 와 굉장한 서로 신임을. 네. 성우 네. 형이 주인공 하는 그 영화에 네. 제가 조금 역할이 좀 작은 역할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담도. 아, 저는 없고. 근데 그건 반대예요. 왜요? 적게 촬영하는 걸 못 보겠어요. 힘들게 해야지. 아, 조인성 씨가 조인성 씨도 힘들어야 그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맛이 되게 좋아해요. 있고. 사실 그걸 또 즐거워해요. 아, 조인성 씨가 네. 맞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갑자기? 갑자기? 리액션 다시 한번 가셔야죠. 리액션. 야! 말인데. 아, 저는 리액션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연예인들이 지금 사과해야 돼. 부러져도 돼, 괜찮아요. 부러졌다. 이거 다 세금으로 만드는데 다 세금이라고. 세금. 아, 괜찮습니다. 침으로도 붙어요? 예? 안 붙겠다, 이거. 이거 못 쓴다.